갑시다 이제 카나이 돌리러 갑시다. 신호자키 아이는 안 틀고 카나이 지금 할 거예요. 오늘 몸이 좀 안 좋네요. 몸이 좀 안 좋아서 위로의 의미로 쿨레가 뭔가에서 비전 쌍극을 그냥 딱. 그동안 카나이 좀 안 했다고 재료 쌓인 거 보소. 자 오늘 뽑을 거 모험가에서야 고대 아니어도 돼요. 고대 아니어도까지 봐줘요. 비전 쌍극 아니면 그 지능 쌍극이면 고대여야 돼요. 그럼 둘 중에 하나 뽑으면 제가 이깁니다. 거의 뭐 확정승. 지존의 목걸이 재료를 아끼기 위해서 갬블을 합시다. 어 모험가에서 야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냥 배틀? 여기서 이겨버리기? 죄송합니다. 갑시다. 뭐야 휴지 떨어졌어. 물티슈. 여러분 저 휴지 떨어졌던 거 크리넥스 아니에요. 물티슈입니다. 아무튼 갑시다. 아... 일단 하나. 둘. 꼬맹아. 아 이거 캠.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. 캠 머리 치워달라고 하시네요. 머리 치워달라고요. 제 머리 치워줘요. 네 목소리 잘 들리세요? 아 뭐야! 야 극피 대기 붙어! 지능 쌍극. 향치 110세가 아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. 아니 목걸이 잘 나온대서 했는데. 아니 여러분 목걸이 잘 나온다면서요. 나침도 야 그 무언가에서 잘 나온다면서. 아이 초록색인데. 아니 지금 잘 나온다 그래서. 아니 이거 모험가에서 잘 나온다 그래서 돌렸는데. 여러분 믿고 돌렸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. 야 오늘 거 통편집 각인데 이거 나만 불쌍해지는 그림인데. 잘 나오네. 잘 나오네. 잘 나와. 뭔가 잘 나와. 아니 이거 말고 우디르? 아니 저 태세전환한 거 아닙니다. 일단은 두 줄에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 줄 아 한 줄에 하나씩 딱 뽑으면 네 개 더. 이 정도면 뭐 가능성 있지. 블랙손은 안 나오는 거 아니야? 블랙손 되게 희귀한 목걸이야. 블랙손 안 나오네요. 오늘 쿨레님 컨디션 난조로 카나이 영업 안 한답니다. 아니에요 유단강님. 어 이상하다. 왜 안 나오지? 우로보로스 이거 아니 블랙손은 안 나오고 무언가의 서약이 요번 주 끝날 때쯤 하나 또 나와줘가지고 방송을 살릴 것 같습니다. 모험가의 서약 나와라. 설마 50개 돌렸는데 하나? 어? 어? 이상하다. 와. 야,
야 하나는 아니지 무슨 탈라샤복이 세 개가 나와. 어? 와, 어 홈 뚫린 탈라샤야. 야 모험가 하나는 아니지 이번에 모험가 딱 제피오. 야 뭐야 야 하나 나왔어. 킴보이그마 처음 나오네. 와하하 잘 나온다니까. 잘 나온다니까. 이제 이거 나머지 다 모험 가면 좋겠다. 아 내가 좋으면 이 노래 틀지 말라고. 아 왜 자꾸 탈라샤야 고대야? 나머지에서 하나는 나와야 평균은 뽑는 거죠? 6%라고 했는데 나올 확률 50개 돌렸으면 3개 나와야지. 6점 몇 프로니까 3개에서 4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. 야 3개! 야 엄청 잘 나와! 엄청 잘 나와! 엄청 잘 나와! 하나만 더 뽑자. 이거 초록색 일단 좋고요. 하나만 더, 하나만 더. 나의 욕심은 끝이 없지. 하나만 더 가자. 쿨레 부들부들 유당아님 후원 감사합니다. 하지만 저는 또 마지막. 아 뭐 괜찮아. 네 개 괜찮습니다. 아 블랙선은 안 나온다니까. 저 그런 거 뽑는 그런 남자 아닙니다. 일단 고대가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. 오늘 또 내가 몰래 1막에서 했거든. 4개 나왔어 이제. 역시 2막에서 하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. 쿨레야? 자 봅시다. 야! 후! 1승 축하해요. 고맙다. 응원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오늘 완승 아니냐? 야, 이거 완승! 아니야, 쉽지 않아요? 후! 그래, 내가 아까 뭘 했어? 고대 지능상극 정도 내가 먹을 것 같다 그랬죠, 오늘? 자 이제 갈아서 인형 만들죠. 야이, 야이 허져봐. 덤벼 임마. 극화를 홈을 왜 돌려요? 진짜 말도 안 되는. 아 큐브런 재료 아꼈다. 1승 축하드립니다. 진실스케님 감사합니다. 와 나 처음 이겨봐. 나 진짜 너무 좋아. 이 여세를 몰아서 재료 한번 갑니까? 홈
오케이. 아, 뭐 극화 2%가 빠지긴 하지만. 아,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. 고대인데 저기다가 칼대상도 받을 수 있는데. 자, 갑시다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딱 다섯 번 돌려볼까요? 재련? 지금 네 개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흐름 좋아. 오늘 내가 볼 때 이거 네 개 돌리잖아요? 왠지 비전 쌍극도 노려볼 만한 것 같아. 딱 네 개만 우리 네 개만 합시다. 재련하지 마요. 여기서 멈추셔야 돼요. 그쵸, 보통은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말을 듣도록 할게요. 재련 딴 거 할게요. 네. 어이, 나 큰일 날 뻔한 것 같은데 방금. 시청자분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두 개만 해봅시다. 두 개만. 아예 안 하긴 좀 그렇지. 이것 때문에 큐브를 했는데. 두 개만 해볼게요. 아니 근데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 돼. 거봐, 지금 느낌 좋아. 지금 괜찮다니까요. 아, 일막. 일단은 또 그 쌍극 떴잖아요. 지금 오늘 날이라니까. 오늘 날이에요 진짜. 야, 이거 편집해. 다시 이거 딱 두 번만 해볼게요. 야, 이것도 편집. 딱 두 번만 해볼게요. 마지막 한 번. 하, 역시 말을 들었어야 됐어, 시청자분들. 아, 내가 어떻게 하면 큐브런인데. 아니, 내가 이길 수밖에 없지. 이게 타짜 보신 분 나오지 않나요? 예림이한테 설명해주는 부분 있는데. 도박이 뭐라고요? 파도예요, 파도.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. 저 지금까지 내려오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차례예요. 아직 바닥 아니... 아, 내가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? 저 아직 바닥 아니에요?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? 갑시다. 이게 새벽이 제가 좀 안 좋아요. 새벽 어떤 옵션 뽑을 거냐면요. 정피 8%에 재감 10%에 민첩 1000에 적생 붙입시다. 아. 아! 오, 으, 아, 이, 에? 아. 애증의 절멸이네? 일반 절멸 나왔고요. 악마의 최후. 아직은 뭐. 그래! 일단 첫 인벤은 쿨레 더 줄게. 이거는 너 가져. 이거는 내가 약간. 이게 타짜들도 맨 처음에 얼마 잃어주잖아요, 호구 잡았을 때. 제가 지금 쿨레라는 호구를 잡았죠? 한 인벤 정도 잃어주는 겁니다. 잃어줄게. 크마르 난사포 괜찮아. 한 인벤은 주고 그 다음 인벤에서 다 뽑을 거예요. 새벽. 아, 이거 한번 딱 과감하게 남자답게 확인을 해가지고 고대 딱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확인 안 해야지. 자, 지금까지 빵고대요. 잠깐만, 한 줄이 빵고대야? 쿨레 내가 좀 잃어준다고 너무 신났네. 나왔어. 이거는 고대 스멜이야.
이건 안 까야지. 이따가 이곳 가서 시청자들 놀려야지. 요새 세네. 아 근데 좀 이게 좀 그거 같아요. 시작과 끝이 일맥상통한다 그랬잖아요. 제 카나이의 시작은 절멸이었거든요. 어 새벽도 새벽 잘 나오네. 이건 뭐 새벽 재밌네. 야, 새벽 잘 나오네. 이거는 일단 보조로 쓸 수 있네요. 애써 미안해보지만 제 새벽이 주장비로 쓸만한 새벽이 아닙니다. 데미지가 낮았어. 아 일단 하나 나왔어요. 근데 새벽 뽑아야 되는데. 쿨레야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쪽에 끼고 있는 걸 줘야지. 새벽 그래도 한 인벤에 벌써 3개가 나왔어. 새벽이 이 정도면 뭐 거의 아크로 확장승각. 4개 남았다. 4개 남았어. 어? 아 이게 아 이게 내가 무슨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절멸만 나오면 설레. 이거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. 리안나의 날개. 와 진짜. 야 이거 왜 맨날 고대야? 이거 아까 일기에서도 고대 먹고 진짜. 리안나 누구야? 얼굴 한번 보자. 한입에 까보도록 합시다. 뭐 쿨레가 호구를 왜 잡아요? 내가 왜 호구야? 왠지 나올 것 같아. 한입맨만에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속상해서 어떡해요? 한입맨만에 내가 딱 뽑아서 끝내버리면? 갑시다. 자 원래 한인벤? 아이 뭐 의아야? 괜찮아. 아직 시작이야. 아직 시작이라니까? 아직 시작이야. 아니 뭐 아니 왜 이런 음악을 트는 거지? 이해가 안 되네 나? 아니 그런 말 있죠? 첫술에 배부르냐고. 더 하면 돼? 오늘 근데 왜 이렇게 이병이 많이 생기지? 갑시다. 바로 갈 거야. 그런 부금 틀 시간 없어. 아, 이럴 수가. 델로마크로. 이거 안 까요. 이거 고대거든. 이거 까면 여러분 재미없어져요. 새벽. 요새 세네 잘 나오네. 근데 새벽이 더 잘 나오지. 아니 리안나의 날개는 무슨 일반이 안 나와. 나 이거 오늘 방송 키고 고대만 3개 먹었어. 진짜. 이건 깔게요. 곰 달렸어. 이건 무슨. 제가 있는 것보다 안 좋네요. 고대 좀 많이 나오는데? 아무래도 저거 새벽 고대인 것 같아. 어 다행이다. 리안나가 일반이라 다행이야. 고대 잘 나오죠? 벌써 3벽! 3벽? 아니 이친정은 제작소라뇨. 아니죠.
리안다 이렇게 잘 나와요? 야 진짜 나한테 왜 그래! 3벽 하나 깐 거 빼고 3벽 이제 3벽 막 쏟아집니다. 잘 봐요. 쏟아져서 막을 수 없게 돼버리기. 오! 5벽 아이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돼. 야 아크로 주작 방송하네. 뭐 쓸 놈이네 이거. 아. 아니 무슨 리안나는 고대 가서 잘 나오는 템이에요? 아 이거 혼벽이네? 하 가자. 아 정피인데 제발 제발 아우 진짜 야 리안나 반만 따라해봐라. 뭐가 쿨레 이 호구는 계속 오네요. 아니요 저는 새벽 잘 나와요 이 방 괜찮아요. 설마 그치 어 다행이야. 역시 아크로는 주작 방송을 하지 않는 걸로. 자 마지막 인베이니까 스피디하게 갑시다. 남자가 쫄고 그럼 안 되지. 잠깐 스피디하게 간다고 다네타만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? 빨리 구르라고? 야 뭐 야 아니지. 천천히 갈까요? 야 무슨! 야! 다네타 쌍고네 나왔다! 아이고 기분 좋아! 아 리안나 그만 나와! 진짜 리안나야 그만 나와! 나 니 너 충분히 봤어! 야! 아 그만! 그만! 뭐 이렇게 개성이 없어 한 줄이! 나 새벽시와 분가하게 해달라고! 아 빨리 어 쎄팔았네 쎄팔해. 아니 센 놈 뽑을 땐 그렇게 센 놈 같던 인벤이. 아 고대는 왜 이렇게 안 나와 요새 세네 같은 거. 야 새 인벤이 왜 나 야 또 다네타야. 아 어지러워. 내가 이걸 왜 확인했을까. 복수의 재사용 대기 시간 50% 감소. 그럼 할까? 진짜. 정신 차려. 잠깐만, 야! 설마 1새벽? 한인벤 1새벽? 이건 아니지! 어? 야 마무리는 완봉승이냐? 깔 게 없네? 왜? 재료가 없구나.
아... 네, 전 끝난 것 같아요. 아니요, 한인밴 더는 아니에요. 요 두 개로 승부를 내겠습니다. 아, 역시 디아블론 재밌어. 역시 디아블론 재밌어. 갓겜. 아이, 아니야. 정신 차리자. 기갱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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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. 기갱해야지. 왜요? 뭐 제가 뭐 문제 될 일 했나요? 갑시다. 제가 오늘 고대 조크린을 뽑으면 수령 장군님 축치밥 쓰신다를 완창하겠습니다. 고대 조크린을 죽순으로 뽑으면 장군님 축치밥 쓰신다를 완창하겠습니다. 갑시다. 이거 혹시 지금 모니터링 안 당할 수도 있으니까 노예님 이 부분은 진짜 넣으면 안 돼요. 부르는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.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요.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. 노예님 부르시면 안 돼요. 저 잡혀가요 진짜. 우리 부모님은 아실까?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방송하는 거? 갑시다. 어? 뭐야? 이정이 왜 있어? 정신 나갔네, 나. 미지의 수정. 이정을 내가 왜 가져왔을까? 갑시다! 어! 아 이거 아니잖아. 페슈코프. 아이 고대! 오늘 고대 잘 나온다! 갑시다. 아이 이상하네? 조크린 안 나오는 것 같은데? 잠깐만 이거 완봉 안 돼! 한인밴만 할 건데 오늘? 어? 페슈코프 조크리나! 아니 무슨 있나야! 조크린 나와주세요. 벌써 한 줄이야? 다들 잊으셨나요? 이 계정은 불자가 직접 관리합니다. 아... 야! 와 아예 안 나오는데? 야 무슨 쓸개또는 또 고대야! 아유. 와! 야! 어 나 나왔어! 야 야 홈! 홈 뚫린 조크린! 이거 조크린 맞죠? 조크린 맞죠? 조크린 맞죠? 이거 조크린 조크린 조크린! 조크린이잖아! 이거 맞죠? 맞지 맞지? 하나만 더 가자. 잘 나오네. 이게 다 노후력이 부족해서다라고 넵튠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. 조크린 조크린 저게 딱 고대면? 아 근데 고대여도 문제인데. 내가 아까 정신 놓고 무슨 이상한 노래 부른다 그래갖고. 하... 아 이거 고대면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. 어! 또 나왔어! 또 나왔어! 또 나왔어! 홈은 없지만 그래도! 조크린 두 개? 여기까지 해서 오케이 케케이까지. 자, 두 개 나왔습니다. 두 개
갑시다. 위에 거부터 가볼게요. 홈 없는 거. 고대! 아, 까비? 야, 이런 건 진짜 빨리 튼다, 너. 갑시다. 고대! 아! 아직 내가 아까 큐브런을 했단 걸 잊지 마시죠. 아직 한 발 남았다. 아직 두 번 남았어! 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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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마지막 한 방! 일단은 뽑으러 갑시다. 멧돼지 사냥꾼의 손칼. 내 칼 하나 뽑고 그거 여기 추출해서 넣어놔야 되겠다. 갑시다. 와! 야 이거 진짜 잘 나와. 야 이거 진짜 잘 나와. 이거 내가 오늘 질 수가 없어. 야 진짜 잘 나와. 진짜 잘 나와. 야, 세 개밖에 없는데 나와야지. 이거 완전. 아이고, 이거 뭐 쿨레야, 너 어떡하냐? 그렇지,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. 어? 잠깐만. 근데 좀 숫자가 모자라다? 어? 이발사가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나? 어? 야, 야! 아니야, 3분의 1 아니야? 어, 그렇지. 홈 달렸네. 확인합시다. 어, 그래요? 하나 아니고? 그치! 아이, 그치. 홈은 깝시다. 야, 근데 고대 왜 안 나와? 일단 홈. 홈이 왜 자꾸 나와, 그리고? 홈 나오면 꽝이니까 그냥 볼게요. 그치. 아, 좋아. 야, 근데, 솔직히 내가 오늘, 이거,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, 이거 지면은 제가 진짜 노사람, 노사람 아닙니까, 이거? 약간 좀, 오늘 허무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, 오늘. 너무 쉬워서, 쿨레가, 이 정도로 나를 이길 순 없지. 그죠? 이거야, 뭐, 그냥, 거의, 여러분들, 너무 오늘 컨텐츠가 재미가 없네요. 앞으로 잘못 인정합니까? 인정합니다. 제가 너무 뛰어나서 멧돼지 사냥꾼의 손칼을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발사의 단도 왜 이렇게 많냐? 이거 질 수가 없어요, 제가. 아, 진짜. 아, 또 멧돼지 칼.
일단 메칼 빼고는 고대 많구요 저. 어 또. 야 이거 진짜 많네. 어 이놈들이 참. 자 일단 한인벤 까봅시다. 어 저거를 부실 수가. 아 이거 두 개 부시죠. 일단 한인벤 해서 1,2,3,4,5,6,7,8 8개 났고 맞죠? 9 9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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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요거 두 개 일단 뭐 이거 두 개는 일반이죠. 네 넘어가고 고대. 아 옵션 별로네요. 아니 아니 야 이거 하나 깠어. 아 이런 거 하지 마. 하나 깠다고. 아니 아 이거 너무 이 잘 나오는 거잖아. 아이씨 아 이거 어? 야 세 개 남았냐? 제발 야! 제발 야 뭐야 이거 말이 안 돼! 그치? 야 이씨 어 이거는 광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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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이거 괜찮아 1,697 아 이거 나왔잖아 좋은 거 맞잖아요! 야 그거 봐! 이거 내가 질 수가 없다니까? 이거 아 출혈 돌리면 돼! 이거 좋은 거 맞잖아요! 네 좋다니까? 출혈을 재감으로? 그쵸 괜찮죠 쓸만함. 아 저 출혈만 보고 아 무궁화 안 돌리지. 아 이거 괜찮네. 일단은 일단 하나? 이거는 제가 만족할 건 아니지만 일단 하나? 이걸로 승이라고 보긴 어렵지. 한인벤 더 갑니다. 혹시 하나? 야 근데 진짜 정직하게 나온다. 운수 종 둘 다 뽑아야 돼요. 갑시다. 아 뭐 시작과 끝은 항상 이발사요. 아 홈이 뭐냐 고대! 근데 홈이야. 어 이거 아까 거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좋을 리가 없죠. 죄송합니다 제가 사기칠래다가 아무리 봐도 안 좋네요. 제 잘못입니다. 야 나 고대 두 개 나왔어 그래도. 야, 일반이고. 야 3메칼! 야 이제 가자! 한 줄 다 메칼로 채워봅니까? 어! 그동안 아크로 내 쿨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아크로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쿨레가 전의를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. 이야 또 홈! 근데 여러분 그거 있긴 해요. 오늘은 2차전이 있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제가 고대 멧돼지를 뽑잖아요 운수용을. 그럼 무공마부 할 거란 말이에요. 근데 무공마부가 지옥인 거 아시죠? 200번 갖고 뜬다고요? 200번 갖고 재감시 붙어요? 아 이거 너무 많아 메칼. 이거 거의 메칼장인 아크로. 아 그리고 적생 붙으면 안 돼요. 옵션에 적생이 있으면 렉 생겨요. 자장가 틀지 말라고. 자장가 틀지 말라고 노예님. 노예님 자장가 틀지 말라니까? 야 지금 방송 켰는데 왜 시청자들을 재울라 그래. 자장가 틀지 말라고. 너 나 방송 흥하는 거 싫으냐? 아니 왜 아 이거 뭐야 멧돼지 저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안 나와. 아 더워 죽겠다. 왜 이렇게 화나는 거야 오늘. 어? 아이 근데 저기 고대 있을 거예요. 자 또 나왔고요. 홈은 진짜 아, 너무 안 좋아. 홈 나오면 망일 확률이 높아서 그런 거지 홈 나왔다고 다 망은 아니에요. 자 일단 고대 두 개 뽑았고요. 까봅시다. 홈이 자꾸 많이 나오네.
아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이 메칼 중에 고대가 하나도 없는 건 말이 안 돼. 제가 볼 때 절반은 고대예요 이거. 확률상, 확률상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? 매스메릭스. 그니까 전 알고 있죠. 확률상 이거 절반 고대. 갑시다. 이거는 아까 받고 이것도 받고. 아 이거 푸시지 말자. 이건 나한테 귀한 거야. 이 메칼은 좋은 메칼이다. 자 이제 갑시다. 또 8개 나왔네요. 갑시다. 고대 있어요. 있어. 고대 스멜이 그냥. 아 옵션 좋은데. 아 으아 들지마 들지마. 어 아 나 울 수 어떡하냐. 아니 메칼을 못 뽑을 수가 있어? 아니 이거는 3개 뽑으면 하나가 나오는 템이야. 아니 이게 아 그쵸 일단 뽑긴 뽑았는데 좀 왜요? 제가 수학이 전공인 게 왜요? 뭐가 어때서 그러죠? 하 이게 너무한데. 아 이거 오늘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필승 주작 수준이었는데. 아이 진 건 아니지. 아 시즌이요. 일단 두 개 뽑았잖아요. 이 중에서 그나마 쓸 것 좀 해봅시다. 이거 광피 재감으로 쓰면 되고. 이거 재감 공속해서 운수 쓰죠. 운수 써야 되겠다 이거. 솔직히 내가 오늘 이거 세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지면은 제가 진짜 노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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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 이거? 바로 너야 바로 너야. 아 나 울 수 어떡하냐. 오직 너야 수십 번 생각해도 너야 둘이 번 둘러봐도 너야 내 사랑 너의 품에 다 던져주겠어.